뉴스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한전 빚 늘리는 KBS입니다. 앞선 리포트에 이어서 KBS 수신료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지금 한전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준비에 들어갔는데 비용이 1년에 2천억 원이면 한전 입장에서는 꽤 큰 부담 아닙니까? 네, 이 적자가 45조 원 안팎의 한전의 상황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입니다. 네. 그래서 한전은 KBS의 이 위탁 업무 수행비, 그러니까 이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대신 받아주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이 KBS가 먼저 내라고 공식 요청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. 아,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? 물론 이 KBS와 한전의 논의 과정이 남아있겠지만 이 적자 한계치에 온 한전의 상황을 감안하면 뾰족한 다른 대안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KBS가 한전의 수신료 관련 선납금을 내느냐에 따라 두 기관의 이 KBS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 해지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원래 계약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. 네. 이 전기료와 KBS 수신료를 이제 분리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? 우선 이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고 이 전기가 끊기는 극단적인 경우는 없어지게 됩니다. 무슨 이야기인지 취재를 해봤는데 한전이 이 분리징수 대책을 준비하면서 수납처리 우선 순서를 변경하기로 한 겁니다. 지금은 이 계좌 이체나 고지서로 납부할 때 전기요금보다 KBS 수신료 2,500원이 먼저 나가는 시스템인데 이제부터 수신료를 마지막에 처리되도록 변경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일반 가정에서 전기요금만 내고 이 수신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해 이 단전되는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. 방통위도 최근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네. KBS는 어떤 입장입니까? KBS는요, 이 정부가 수신료 체납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KBS 수신료가 특별 부담금이어서 이 납부를 거부할 수 없는 이 준조세 성격의 납부 의무라는 주장입니다. 법적으로는 이 기한 내에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% 가산금 900원이 부과된다고도 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한전 빚 늘리는 KBS의 느낌표는 한전도 KBS도 국민 생각부터로 뽑아봤습니다. 네. 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 로고송이 있습니다. 이 KBS가 분리징수를 거부하고 한전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소송을 걸 가능성도 거론되기도 하는데 양쪽이 소송을 벌이면 그 소송 비용은 국민이 낸 수신료와 세금에서 나가겠죠. 이 스마트폰과 이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에 국민 97%가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수신료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두 기관이 이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문제점에 대해 이 내부 반성과 변화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추 아들 휴가 연장 승인 없어도 무혐의입니다. 네,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재수사 얘기인데 3년 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죠? 네, 3년 전이나 재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이나 이 핵심은 추 전 장관의 아들의 직속 상관이나 부대장이 휴가 연장을 승인했느냐 아니냐인데 이 당시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어머니 보좌관이던 최 씨를 통해서 부대 간부에게 휴가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봤습니다. 하지만 이 저희가 별도로 취재해 보니까요, 당시 최종 승인권자인 이모 중령의 핵심 진술은 기억나지 않는다였습니다. 추 전 장관 아들의 직속 상관인 지원반장 이모 상사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는데요. 하지만 당시 검찰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많았는데도 이 휴가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 전 장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아니, 검찰은 휴가 승인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간부들의 진술을 가지고 어떻게 승인이 있었다고 결론을 낸 거죠? 당시 수사팀은 이 추 전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이 진술에 무게를 둔 겁니다. 서 씨가 당시 직속 상관인 이 상사에게 휴가 연장 요청을 했다가 거부되자 이 어머니 보좌관인 최 씨를 통해서 지원 장교 김모 대위와 소통한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최소한 이 김모 대위 수준에서 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. 특히 당시 지원 장교였던 김모 대위가 첫 조사에서는 이 승인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뒤에 승인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는데요. 이 김 대위의 진술이 바뀌면서 추 전 장관 서 씨와 이 보좌관 최모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진 겁니다. 지원 장교가 사회 진술을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.
이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은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하고 있죠? 예, 이 지난해 11월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동부지검은 이 서 씨에게 3차 휴가 연장은 안 된다고 통보한 직속 상관 이모 상사와 이 최종 승인권자 이모 중령 그리고 김대위도 모두 소환을 했습니다. 네, 이 과정에서 김대위는 다시 한번 3차 휴가 연장 승인은 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. 이 3년 전 조사에선 이 상황을 착각해서 처음엔 잘못 이야기했었고 당시에도 기억을 되살려 진술을 고쳤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어떤 결론이 나도 파장이 있을 것 같네요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 추 아들 휴가 연장 승인 없어도 무혐의의 느낌표는 엄마가 추미애라면으로 뽑아봤습니다. 네. 이 사건의 공익 제보했던 2017년 당시 추 전 장관 아들 부대 당직 사병은 서 씨가 복귀하지 않자 이 미복귀자로 분류했지만 김모 대위의 지시로 휴가자로 처리했습니다. 그리고 동료 병사들과의 대화방에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요. 오선 국회의원, 여당 대표,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이 추 전 대표 표의 엄마 찬스로 결론 낼지 아니면 이 고위공직자의 안타까운 모성애 사건으로 기록될지 지켜볼 일입니다. 네,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